안녕하세요, 여러분. 봉태성입니다.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강의 들어갈 차례이죠. 자,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제1챕터 스프레드시트 개요에서의 1섹션 스프레드시트 개념 먼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스프레드라는 거는 SPREAD 넓게 펼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SHET 시트라는 거는 이제 우리 침대에 까는 얇은 천도 시트고, 그다음에 종이 한 장, 고트 시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잡한 서류, 그걸 갖다 넓게 펼쳤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스프레드 시트. 아무튼 얘는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치와 관련된 계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계산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전자계산장 또는 전자계산서를 우린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든다면 급여를 계산한다거나 급여 계산표, 또 판매 계획, 그다음에 성적 관리, 그다음에 뭐 가계 분석,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재고 관리, 이런 수치 관련된 업무에서 이용이 된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를 계산, 분석, 통계 여러 업무에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특히 더 중요한 기능, 자동 계산. 이 스프레드시트는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바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목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 올라와 말씀드렸지만 문서 작성 기능도 있고요. 수치 관련된 계산 기능이 주였지만 문서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차트 작성 가능하고요. 당연히. 또 데이터베이스 DB 관리도 가능합니다. 엑셀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는 MACR로, 스펠링이 MACR로인데, 이 매크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빅, 크다, 라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라는 거는 그 마이크로라는 자그마한 작업들이 모여서 매크로 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또는 어떤 업무를 자동화시킬 때 이용되는 기능이 바로 매크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작성도 가능하다. 주기능, 주요 기능 좀 알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엑셀의 그 제가 엑셀에도 나왔는데, 스프레드시트의 종류가 바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뭐 예전에 사용했던 로토스 1, 2, 3라는 것도 있고, 그외뭐 아주 더 오래된 멀티플랜, 쿼트로 프로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엑셀을 이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스프레드시트의 종류 MS 엑셀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의 시작과 종류인데, 엑셀의 시작과 종료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모아두면 또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엑셀 2007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서, 시작 실행에서, 우리 이제 실행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일반 시간에서도 배웠었죠. 윈키를 누르고 난 다음에 무슨 키를 눌러줘라. 그렇죠? 실행에 해당되는, RUN에 해당되는 run. 그죠? R을 눌러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엑셀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라.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탐색기나 그 컴퓨터에서 그 엑셀 통합 문서를 더블클릭하게 되면 엑셀이 열리면서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엑셀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는 경우에 그 아이콘을 더블클릭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윈키를 누르고 제가 지금 R을 눌렀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 나오니까 제가 가운데로 줘보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그 열기에서 엑셀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줘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엑셀이 실행이 되죠. 됐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엑셀 종료 방법. 종료 방법은 이제 오피스 단추에서 엑셀 끝내기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표시지 오른쪽에 닫기 단추. 그 다음에 오피스 단추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이거 재밌죠? 더블 클릭해도 된다.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에서 Alt 플러스 F4를 눌러줘라. Alt의 Alt게 뭐야? F4, F의 팍. 그 다음에 4, 죽을 사자 써가지고 종료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알게 뭐야, 팍 죽어라, 암기 속속,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Alt 플러스 F4를 누르면 종료가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아울러 여기 제가 이기적인 팁에다 말씀드렸었죠. 컨트롤 플러스 F4하고 Alt 플러스 F4가 그 기능이 좀 달라요. Alt F4는 엑셀을 종료하지만 컨트롤 플러스 F4 같은 경우는 문서 창만 닫아요.
그래서 엑셀이 실행된 상태에서 문서창만 닫는다. 그 요 차이점도 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고요. 자, 엑셀 종료 방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엑셀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렀습니다. 실행해서 엑셀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아까 이제 오피스 단추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표지에서 요 닫기 종료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엑셀을 실행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F4를 눌러주면 돼요. Alt F4. 지금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제가 키보드 상에서 Alt 키 누르고 F4를 눌렀습니다. 됐죠? 이렇게 종료가 되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네요. 뭐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엑셀 같은 경우는 옵스 단추를 누르고 한 다음에 엑셀 끝내기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엑셀 끝내기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의 시작과 종료 방법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엑셀 화면 구성인데, 엑셀 2003을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 화면이 굉장히 좀 낯설으실 거예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 줬지만 처음에는 낯설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적응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사용하다 보면은요, 그게 더 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적응해야 되겠죠. 자, 그 화면 하나하나 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 단추인데요. 오피스 단추는 방금 전에 잠깐 보셨어요. 이 오피스 단추는 우리 기존의 파일 메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만들기라든가 열기, 저장,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인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옵션하고 엑셀 끝내기 단추가 표시가 돼요. 자, 그 직접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오피스 단추인데, 뭐 열기 저장 또는 인쇄 및 문서에서 할수 있는 모든 작업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 클릭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인쇄, 준비, 또 보내기, 뭐 전자메일 이렇게 보내는 거, 그다음에 게시, 그다음에 닫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엑셀 옵션 단추, 엑셀 끝내기 단추. 아까 엑셀 끝내기는 한번 눌러봤었고, 엑셀 옵션을 좀 누르겠습니다. 엑셀 옵션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뜨는데, 기본 설정, 그 다음에 뭐 수식, 그 다음에 뭐 고급,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능들 위주로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엑셀 옵션은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로만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오피스 단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요. 지금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버튼이고, 빠른 실행 도구는 어디냐? 바로 얘네들이요. 얘네들을 갖다 뜻하는 거죠. 우리가 엑셀을 많이 작업할 때, 빠르게 작업할 때 이용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새로 만들기 열기, 지금 현재는 저장하고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체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 3개만 떠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열기가 추가가 된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해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두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름차순 이렇게 다시 해제. 그게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표시줄인데, 제목 표시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북 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린 제목 표시줄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바로 여기서 설명드릴까요? 엑셀에서의 창 조절 단추인데, 최소화, 최대화, 그다음에 복원, 그다음에 닫기. 자, 이 부분은 뭐 엑셀이라기보다는 이제 윈도우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설명드리고요. 요번에 이제 리본 메뉴 탭인데 가겠습니다.
그 기존 리볼이라는 건 이제 기존에 있던 메뉴, 그 다음에 그 도구 모음 기능을 대신하는 건데, 홈, 탭 또는 삽입 탭, 이렇게 뒤에다 탭을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 그 다음에 수식 탭, 데이터 탭, 검토, 보기 탭.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그 개발 도구 탭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감출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엑셀 옵션에서 얘는 보이게 하고 또는 안 보이게 하고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이제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자, 여기 개발 도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개발 도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언제 있고 언제 없느냐? 바로 우리 엑셀 옵션 들어가시면 기본 설정에 이 부분이죠.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없어지죠. 없어졌죠? 다시 한번 엑셀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를 누르고 확인. 그럼 개발 도구 탭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홈 탭을 눌렀을 때 클ipboard,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이런 것들을 다 그룹이라 그래요. 유사한 기능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 그룹이라 한다. 또 삽입 탭을 누르면 표라든가 일러스트레이션, 차트, 링크, 텍스트 이런 것들을 다 그룹이라고 하는 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예요. 테마 그룹, 페이지 설정 그룹, 크기 조정 그룹, 시트 옵션 그룹, 정렬 그룹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자, 리본 메뉴 탭 됐고, 뭐 도움 말이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문서창 조절 메뉴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도 최대화냐, 최소화냐, 최대화냐, 복원이냐, 닫기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그룹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각 탭에 해당하는 유사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도구를 그룹이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화상자 표시 아이콘인데요. 얘는 좀 중요하죠. 대화상자 표시 아이콘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모양 아주 조그맣죠. 요 부분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셀 서식에 해당되는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린다는 얘기죠. 됐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뭐셀 서식이 다 뜨겠지만. 그 다음에 이름 상자 가겠습니다. 이름 상자라는 건 현재 선택한 셀의 주소나 이름을 표시한다.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름 상자 바로 뜨죠. 현재 A1 셀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A1이라고 뜬 거고, C에 8, 그러면 C에 8 이름 상자 이렇게 뜨죠. 이걸 바로 이름 상자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수식 입력 줄이거든요. 수식 입력 줄,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 나타나는 거고, 또 얘는 수식 입력 줄 확장이에요. 수식이 길어질 때, 확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U. 이것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U를 누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자, 확장됐죠? 다시 누르면 축소, 확장, 축소 이렇게 됩니다. 자, 수식 입력줄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수식 입력줄 확장 단축.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U. 이것도 좀 여러분들 좀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 시트 전체 선택 단추, 말 그대로 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단추예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A인데, A가 뭐의 약자일까요? 그렇죠, All이다라는 거죠. 바로 얘죠. 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단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A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번호, 열문자, 셀, 워크시트 뭐 굉장히 많은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A1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가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계속 누르면 ABCD 해가지고 계속 가겠죠. 어디까지 가냐면요, 일단 좀 가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한 번에 가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한 번에 맨 뒤로 떠요. XFD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밑으로 가는 방향키 누르겠습니다. 아래로, 어디까지 갑니까? 1048576.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A에 1048576 까지 왔어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가는 화살표 누르겠습니다. A1으로 왔죠. 다시 한번 갈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키, 왼쪽 위로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 지금 여기 A, B, C, D, E, F, G 이걸 다 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2행, 3행, 4행, 5행, 6행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그러니까 행과 열을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시간에 이제 그 행과 열 구분 못하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필기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필기해드립니다. 열은요, 열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고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면 우리 학생분들 아주 재밌다고 웃어요. 이게 열이에요. 열. 그죠? 열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밑으로 뻗어나가는 게 바로 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기해드리면 막 웃으면서 쓰세요. 처음엔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왜 그렇게 썼나 의아해하면서. 열 됐죠 여러분들. 이러면 절대 안 까먹죠. 그 다음에 행 가겠습니다. 행이요, 얘가 행이거든요.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필기해드리냐면 이렇게 해드려요. 행이요. 자, 여러분들 이러면 행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인데 그걸 헷갈려 하신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뭐 A열 행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행과 열이 만나는 이런 작은 사각형 하나하나를 우리는 셀이라고 불러요. 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직접 한번 해드릴까요? 자, 요 하나하나를 CELL 셀. 셀은 작은 방, 세포 이런 뜻이 있죠. 그럼 여기 셀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셀 엄청 많은 거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세요. 아, 이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엑셀이 EXCEL, 이 엑셀 그러면 뛰어나다, 뭐 초과하다, 엑설런트, 훌륭하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엑셀인데 어느 분이 그러세요. 억수로 셀이 많아서 엑셀이래요. 재밌죠? 뭐 일리가 있어요. 억수로 셀이 많아, 억셀이라. 예, 맞네요. 아무튼 뭐 엑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많은 셀 중에서 현재 제가 C에 5를 선택했어요. 그럼 현재 선택한 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셀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셀 현재 선택했으니까 포인터 라고 불러요. P-Y-N-T-E-R 현재 선택된 셀을 뭐라고 부른다? 셀 포인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선택된 셀 포인터의 오른쪽에 자그마한 사각형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채우기 핸들. 수식을 복사하거나 데이터를 복사할 때 이용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채우기 핸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포인터, 채우기 핸들 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 행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행번호 아까 말씀드렸었죠? 1048576까지 가요. 그 다음 열문자 XFD. 그럼 그게 몇 개냐? 16384. 결론적으로 이하의 얘 두 개로 곱하면 셀의 개수가 되죠. 바로 여기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셀 행과 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각형이다, 작은 사각형이다 라는 거. 워크시트는 방금 전에 본 그 화면을 갖다가 워크시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작업을 하는 작업 공간에 해당되는 거고, 셀 포인터는 말씀드렸었죠? 선택된 셀을 셀 포인터로 간다. 채우기 핸들 말씀드렸었죠? 셀 포인터 오른쪽에 밑에 작은 사각형 점. 그래서 수식이나 데이터를 복사할 때 이용한다 말씀드렸었고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시트 탭 이동 단추하고 시트 탭 뭐 가겠습니다. 좀 올리고 난 다음에, 자,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요거를 시트 1, 시트 2, 시트 3, 요거 이제 시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 여기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워크시트 삽입, 여기 워크시트 삽입 단추인데 얘를 누르게 되면 시트 하나가 늘어났죠. 5, 6, 7, 8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자, 계속 좀 늘어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화면에, 아까 1은 어디 갔어요? 시트 1은 맨 앞에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시트 이동 맨 앞으로 시트 1, 2, 3, 4, 8까지 나타났죠. 또 이걸 누르면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뒤로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앞으로 하나씩 이동. 그죠? 그 다음 이거 누르면 뒤로 하나씩 이동. 시트 이동 단추. 어렵지 않죠? 뭐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좀 신경 쓰실 게 뭐냐면요, 지금 시트 1, 2, 3인데 시트 삽입 단추를 누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단추 바로 앞에 1, 2, 3, 4, 5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시트 3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단축키 시프트로 누른 상태에서 F12를 누르면 시트가 삽입되는데, 자 어디 삽입되나 보세요. 시트 7이 어디 삽입됐습니까? 시트 3 앞에 삽입이 되죠. 현재 선택된 시트 바로 앞에 삽입이 되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이거 눌러볼까요? 자 8이 어디 나타났어요? 맨 뒤에. 7 다음에 나타난 게 아니고 맨 뒤에 나타났죠. 그럼 이번에 5를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시프트 F11을 누르겠습니다. 어디 나타나요? 5 앞에 나타났죠. 이게 조심하시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프트 플러스 F12를 눌렀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단추를 눌렀을 때 하고, 삽입 단추를 눌렀을 때 하고 위치가 달라요. 삽입되는 위치, 그거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트 탭 이동 단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시트 탭 여기서 그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름 변경도 가능하고요. 뭐 이동 복사, 삽입 삭제, 삽입은 보여드렸었고 삭제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 삽입 아이콘, 현 워크시트 맨 뒤에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한다. 하지만 Shift 플러스 F11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난 다음에 삭제도 가능하고요. 삭제.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요. 뭐 이름을 예를 들어서 TTT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동 복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동 복사도 가능한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어디에 이동을 할 거냐 조심하시면 되고요. 또 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복사본 만들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트 4에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아까 4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복사가 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그 탭의 색깔도 바꿔줄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탭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화면 스크롤인데 이건 뭐 직접 보여드리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좌우 그 다음에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할 거냐, 그 스크롤 바,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맨 밑에 상태 표시 줄인데 현재 뭐 준비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해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대표적인 거 캡슐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캡슐락을 캡슐락 대문자 아니겠습니까? 누르게 되면 맨 밑에 이게 캡슐락이라고 뜨죠? 바로 그런 걸 상태 표시줄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이 상태 표시줄. 그 다음에 보기 및 창 전환 단추하고 화면 확대 축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자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화면을 눈에 띄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죠. 기본,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 축소죠. 이렇게 축소가 가능하고 10 퍼센트까지 다 축소, 뭐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요? 400까지. 숫자적인 개념들 여러분들 좀 10%에서 400%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됐죠? 그것도 숫자적인 개념도 좀 알고 가셔야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화면 확대 축소 슬라이드. 그래서 10에서 400%까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엑셀 화면 구성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하나하나 뭐 중요한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메뉴 선택하기인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Alt키 누르면 Alt키 누르면 여기 홈은 H, 삽입은 N, 페이지 레이아웃 P, 수식 M, 데이터 A, 검토 R, 보기 W, 개발도 L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Alt키 누르고 H를 누르게 되면 이제 홈
홈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삽입. 이상, 여기서 이제 Alt 누르고 홈을 누르면 H를 누르게 되면 홈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슬래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뭐 별 내용 없고요. 그 다음 시트 탭 이동 단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맨 처음 시트로 가는 거, 맨 마지막 시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전 시트, 그 다음에 다음 시트로 가는 거, 요 그림 가지고 또 맞다 틀리다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간단히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통합 문서. 자, 통합 문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바로 맨 위에 이제 북2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워크북, 그래서 이제 작업이 가능한 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셀 파일을 통합 문서라고 한다. 그래서 통합 문서 확장자는 그 2003일 때는 XLS였었어요. 근데 2007부터 DX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엑셀 파일명은 북1, 북2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이제 저장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통합 문서는 여러 개 시트 포함 가능한 거고요. 최소한 한 개 시트, 그 한 개 이상의 시트를 포함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맞다 틀리다라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컴퓨터 일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일반 엑셀이죠. 첫 시간 어려우셨나요? 엑셀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왜냐하면 그래야 또 이해가 쉽죠.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또 뭐 저희가 텍스트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뭐 읽어드린다 그래서 이해 가실 것도 아니고 직접 보여드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어려우셨나요? 엑셀 많이 안 만져보셨다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감은 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자꾸 눈으로 이제 보시고, 그렇죠? 확인하시고 그러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첫 술에 배부르지 않죠? 또 우리 엑셀 정복하러 한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